어제가 취임 1년이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47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단계가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언론 상황까지는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어느 정도였느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시아에서 1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악명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협회 보라고 있죠. 기자협회에서 속한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받아 쓰다가 그들도 기자인데 거긴 또 정의로운 기자도 있겠죠. 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인 메시지, 눈밖에 나면 배제한다. 이러한 익명의 대통령실 기자의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통한다면서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불통으로 변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도어스태핑하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벽을 쌓대는 거예요. 기자실 바로 옆인데 원래는 벽을 쌓아서 윤석열이 출근하는 모습도 못 보고 출근할 때 기자들이 가서 마이크 대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아예 벽을 쌓아버렸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이 벽통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언론을 단순히 홍보 도구로 여기고 있다. 도어스태핑 대신에 국무회의 모두 받은 생중계로 국정을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좀 내십시오. 기자답게. 네. 기자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패하고 억압된 구조와 그 썩은 것을 국민 앞에 보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자입니다. 연봉만 높다고 해서 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양심 있는 기자들, 용기 있는 기자들 용기를 내서 보도하십시오. 취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도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기자라고 누구 앞에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